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 사파리 심층분석. 예, 오랜만에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대놓고 문재인을 겨냥했었다. 조국 장관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이었고 검언 유착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단순히 유시민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채널A와 처음으로 짠게 아니다. 이미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프로그램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여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광화문에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뭐 20만이 왔나, 30만이 왔나, 그러면서 정광훈과 많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총 집결을 해서, 그때 여러분들 상황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자유한국당에서 전국 당사에다가 지령을 내려서 인원을 동원까지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원도 동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왔다, 얼마가 왔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정경심 조국 장관이 취임 소식을 들을 때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 할때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요. 소환 한번 없이도. 그때 조국 장관을 쓰러뜨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사과를 받으면 레임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을 터뜨리고, 유재수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울산 김기현 시장 거기 사건을 끄집어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으니까 이건 탄핵감이다. 이게 사실 얘네가 짜놓은 스토리예요. 잘 들어보시면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광화문에서 촛불이 동원돼서 일어나고 관제대모가 일어나고 조국 장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겉에서 보면 조국을 쓰러뜨리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대놓고 겨냥을 했고 하나하나 임종석 실장부터 해갖고 청와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사건 꺼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건 탄핵감이다. 그래서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촛불과 결국은 태극기 모독 부대들과 조국 장관의 어떤 검찰의 기소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면 레임덕으로 가고 선거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가는 시나리오였다. 그때 검찰이 계획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로 서초동에 200만의 촛불이 들고 일어났다. 검찰의 시나리오에는 야, 이거 광화문은 우리가 장악을 했는데 아니 뭐 우리가 광화문을 장악을 했는데 무슨 서초동에서 뭐 촛불이 일어나 봐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남 그것도 서초역 사거리에서 최대의 인파가 모이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서초항쟁이 갑자기 여름에 200명으로 시작했던 서초항쟁이 여름에 몇백만 명이 나오면서 광화문 인파를 눌러버리면서 대통령이 힘을 받은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힘을 받으면서 검찰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각본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민주지정은 총 단결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횡포를 윤석열 아니었으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적당히 수사를 해주고 그랬으면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들이 눈에 보였죠. 그렇잖아요. 적당히 자유한국당 애들 수사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한테 속아서 윤석열이는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한테 하는 짓을 보면서 야, 살다 살다 이렇게 나쁜 권력 집단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외치기 시작했죠.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별로 직접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문제를 시민들의 문제로 만들어준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의 무리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횡포를 보면서 내가 조국이다가 되고 내가 정경심이다라고 되면서 검찰의 저런 한 가족을 도륙하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촛불을 능가하는 광화문 촛불을 사실 서초동 촛불이 태워버리고 사실 광화문 촛불은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자칫 민주 진영의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게 바로 서초항쟁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검찰은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고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청와대 인사들을 잡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역사의 물줄기를 시민들이 바꿔내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4 플러스 1로 공수처가 통과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검찰에 이제는 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란 거는 조중동의 위력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죠. 조중동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이 조국 죽으라고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진보 진영에는 균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때리고 모든 언론이 때리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잖아요, 지지층이. 그 정도 윤미향 곱하기 110, 그러니까 윤미향 때리는 거에 10배를 조국을 때렸거든요. 그렇게 때리면 민주 진영이 균열이 나야 되는데 조국은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 진영은 점점점 단결력이 세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니들 자유한국당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상 4.15 총선은 서초 항쟁에서 갈렸어요. 제가 보면. 4.15 총선은 이미 서초동 200만 명이 나올 때 수도권을 압승을 할수 있는 이미 그때 선거는 결판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초항쟁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수많은 전 세계의 민중 집회를 봐도 저런 집회는 있을 수가 없는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집회를 하면 박근혜 탄핵도 박근혜 탄핵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어요. 무슨 광화문 촛불이 있고, 주권자 국민회의가 있고,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주체 세력들이 있어서 집회가 장시간의 긴 원동력으로 끌고 갈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 그러니까 민주 진영 안에서도 서초동 촛불을 무시해요. 국민들만 인정해요. 그렇죠? 언론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은 위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서초동 항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안 하냐? 아직도 조국은 재판 중이고 조국에 껄끄러워하는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그 촛불은 그 어떤 촛불보다도 굉장한 민주 항쟁이었어요. 민주 항쟁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평가를 안 해요. 이건 수구와 보수가 전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200만이 모일 수 있는 아무런 기틀이 없었어요. 어떤 집회의 주체 세력이 있었냐? 어? 단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갖고 200년이 왜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 알아주길 바라면서 촛불 든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민주정부를 지키고 총선을 압승하는데 조금이나마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만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촛불을 우리가 해냈다. 알릴 필요도 없어.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외쳤던 촛불이 가장 위대했어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고, 그때의 감동은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서 안고 울던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냈다. 누구한테 그거를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촛불 든거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때의 촛불을 기획은 했지만, 뭐 그때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분노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고 4.15 총선을 이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해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국 장관님의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과 검언유착이다. 이름이 자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퍼즐을 좀 맞췄어요. 이해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지가 않는 게 뭐였냐면, 검찰이나 언론에서, 첫째, 검찰이나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든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든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동양대에서 미리 정경심 교수가 발행한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의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이슈도 아니었고, 그게 검찰이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언론의 관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에서 미리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진짜예요. 누굴 찾아야 되냐면 지금 취재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면요. 정경심 교수님 3월 25일 공판 기록을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 재판 3월 25일을 정경심 교수님 재판 3월 25일자 검찰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면, 정규섭인가? 정규섭 씨인가? 이름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무슨 섭이에요? 정규섭 씨가 나와요. 정규섭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검찰과 언론이 정경심 교수님 그 표창장 문제를 세상에 꺼내기도 전에 동양대에서 회의를 했다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해요. 그쪽 직원인가 그럴 거예요. 동양대 그 직원 아니면 거기 뭐 교수인지 모르도 정규섭이라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이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3월 25일 날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제가 이게 퍼즐이 뭐가 안 맞춰졌냐면요. 이제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게 뭐냐면, 최성애가 검찰 증인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월 17일 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김병준이었어요. 김병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김병준이었는데, 최성애가 8월 17일 날 김병준을 만났다 그래요. 동양대 총장이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왜 만나? 그때 최교일도 같이 만났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 한창 얘기했잖아. 최교일이가 왔다 갔다는 걸 봤다. 8월 17일 날 최성애가 김병준과 최교일을 만난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최성애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진짜 기록에 있는 거예요. 최성애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 17일 날 김병준과 최규일을 만나고, 그 이후에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에 회의를 해요. 자유한국당 애들을 만나고 나서. 최규일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그쵸? 그러니까 최성애가 김병준, 최규일을 만나고 갑자기 세상에서 논란이 되지도 않는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더욱더 웃긴 게 뭐냐?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 정기섭을 취재해야 돼요. 정기섭을 잡아야 돼요. 정기섭을 잡아갖고 근데 웃긴 게 국회에서 동양대에다가 표창장에 관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라고 국회에서 물어봤는데, 동양대는 기록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않고, 회의록을 만들지 않고, 지네끼리 몇몇이 모여서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님의 표창장에 관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섭이가 열쇠를 쥐고 있고, 첫째. 이거는 저희가 취재를 할 겁니다. 누구누구누구와 취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때 김병준과 최규일을 만나고, 뭐가 또 이상하냐? SBS를 봐야 돼요. SBS 이현정. SBS 이현정 기자를 보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최성애가 김병준과 최규일을 만나고, 최규일은 검찰중앙지검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 최규일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의 표창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을 최규일이가 넘겨줬을 테고, 검찰은 그때부터 갑자기 표창장을 들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검찰이 먼저 표창장을 들추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떠들어요. 그쵸? 언론에서 떠들어요. 언론에서 떠드는데 SBS 이현정 기자가 이미 검찰은 언론에다가 어떤 정보를 뿌려줬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몇월 며칠 이후에 보도를 해라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현정이나 SBS가 그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먼저 터트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터트려 버린 거지. 그러니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SBS 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컴퓨터 안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파일이 나왔다. 이게 손발이 안 맞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네끼리, 이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뭔가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뭔가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SBS 이현정 기자의 기사에 검찰의 정경심 교수 컴퓨터 안에서 동양대 총장 파일이 나왔다라고 이게 날라온 거죠. 손발이 안 맞았던 거죠. 안 맞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늘 검찰은 언론과 같이 가면서 계속 검찰발 기사를 써줬는데, 희한하게 유독 검찰이 컴퓨터에 그 직인 파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SBS를 팽시켜요. 그쵸?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오보가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희한하게 SBS의 검찰 그 컴퓨터 안에 그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그거는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손발이 안 맞았죠. 그러니까 검찰이 SBS 이현정 기자나 그 기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선을 거버린 거죠. 대놓고 선 걷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거는 이미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의 최교일, 그리고 검찰의 현직 검사, 그다음에 언론. 진짜 대놓고 짜고 이미 조국 장관의 취임을 앞둔 사건을 기획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이런 시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모든 정경심 교수를 잡을 때 표창장으로 시작해갖고 15개의 별건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15개를 했거든요.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문제, 그 다음에 직권남용 문제, 뭐 이런 걸로 3개를 했는데, 처음엔 다 표창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표창장에 기획자가 있는 거야. 그 기획자는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최교일이다. 자유한국당이 기획하고 검찰과 소스를 나눴고, 그래서 검찰에게 뭔가 책잡히고 있는 최성애가 앞장서서 정경심 교수가 마침 동양대에 있고, 그래서 최성애는 검찰에 흠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고. 조국 장관님과 최성애의 최고의 악연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조국 장관님 자녀분들에게 뭐 사이 천연 사이다를 보내고 옷 맞춰주고 뭐 용돈 주려고 할때다 거절했다고 하죠. 최성애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최성애가 왜 조국 민정수석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 최성애가 가장 노린 건 뭐냐? 수도권에 분교를 내는 거였어요. 학교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최성애의 꿈이 시골에 있는 동양대학교를 수도권에다가 분교를 내려고 그랬어요. 분교. 분교를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로비를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성애의 꿈은 수도권에 분교를 내서 정말로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 수도권에 분교를 내서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조국 장관님이 철저하게 외면을 한 거죠. 그걸로 로비를 했던 거예요. 그냥 최성애가 뭐딴 거를 뭐 공직을 갈라 게 아니라 분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한 거고.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취재를 뭘 해야 되냐면 전규섭이라는 3월 25일 날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표창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왜 동양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에 관해서 회의를 했는지 알면 배후에 누가 있고 누가 그 회의를 주최했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면 최성애가 결국은 가장 표창장 위조 검찰과 몰아붙일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정규섭을 잡아야 된다, 지금. 정규섭을 취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김병준 최교일 만난 건 진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냐.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초동 촛불항쟁은, 정규석이 아니라 정규섭. 검찰에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죠.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장관님 재판에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이가 없죠. 표창장.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2020년, 잘 보세요.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느닷없이 기소를 합니다. 정기섭이가 행정처장이에요. 정기섭 행정처장을 잡아야 돼요. 1월 23일 날 검찰이, 1월이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죠? 이미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1월달은 뭐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이는 대놓고 선거에 개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월 23일 날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대면 조사 한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국 장관님의 아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어떻게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검찰 나부랭이 새끼들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번 안 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그거 기억나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랑 그 당시에 기소하려고 그랬던 검사들이랑 맞선 사건이 이거예요. 지난 사건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맞섰던 사건이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에요. 이때 왜 그러면 검찰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냐? 검찰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에서 기소한 놈들이 누구냐? 송경호 특수부 차장, 고영곤 많이 들었죠? 고영곤 특수부 부장, 송경호 고영곤 누구예요? 조국 장관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송경호 차장과 고영곤 부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해서 송경호와 고영곤을 이용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이가 한번 부딪혔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 왜 이렇게 급하게 대면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했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30분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30분 전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바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시간, 그래서 윤석열이가 직접 지휘한 거예요. 윤석열이 직접 지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일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묵살을 하고,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묵살하고 윤석열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라서 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세요. 검찰이 최강욱을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뭐예요? 최강욱과 조국, 전 민정수석, 현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인사들이 뭔가 굉장한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계속 만들,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은 왜 최강욱을 기소했나?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거. 그러면 청와대 출신인 조국과 최강욱은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선거 1월이야, 1월. 계속 청와대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 어떻게 해요? 조중동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일가 최강욱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덩어리 같이 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갈라 그랬던 거예요. 얘네들이 검찰과 조선일보나 얘네들이 노골적으로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얘네가 멈추질 않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잘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1월 23일 최강욱 기소예요. 검찰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일 후에 무슨 일이 있냐? 1월 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검찰은 노골적인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선거 개입을 했던 거예요. 6일 후에 바로 무슨 일이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이세명 청와대 비서관 등을 포함해서 13인을 동시에 기소했던 거, 임종석 실장부터 해갖고, 기억나시죠? 어? 최강욱을 기소하고 6일 후에 임종석, 박형철, 백원우, 한병도 할것 없이 청와대 출신들을 모두를 기소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6일 후, 1월 29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뭐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를 타겟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선거가 굉장히 절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청와대 출신들을 검찰이 기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냥 청와대 인사들이 미워서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겠어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들부터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월 29일날 임종석, 한병도, 백원호, 한병 이런 13인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요, 검찰이 대놓고 선거 개입한 거예요. 세 번째, 공소장에 나온 검찰이 이 13명을 기소할 때 뭐라고 공소장에 쓰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무섭죠? 13명을 검찰이 1월 29일 날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울산경찰청이 동원되고 김기현 시장과 그의 측근들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 검찰 기자단에 의해 이른바 하명수사 프레임이 그때 씌워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1월달에 막 하명수사, 하명수사 하면서 조중동이 막 떠들었잖아요. 그쵸? 어? 이 하명수사 프레임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 안 되냐.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경찰이 내사를 했다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은 선거를 두달반 남겨놓고, 그쵸? 두달반 남겨놓고 요란하게 기소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거죠. 또 소름 끼치는 거.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 지역의 인권, 여러분들. 송철호 울산시장은요, 단순히 문재인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조중동과 검찰은 문재인의 친구라서 울산시장이 당선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어? 몇 번을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요. 그런 거는 모조리 빼고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 개입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탄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좀 보시면 더 소름 끼칩니다. 청와대의 결국은 검찰이 내세우고 싶었던 건 뭐다?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였어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쵸? 임종석이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임종석은 전 비서실장이죠. 민정수석 조국도 기소되고, 한병도, 거기에다가 백원우, 거기에다가 최강욱, 모든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이 다 기소를 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조중동은 권력형 비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결국은 뭐다?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패한 정권이다. 부패한 정권은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래서 4.15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로 가는 단계였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봐요.
청와대에서 어떤 비리나 부패의 문제가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갔거나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즉 윤석열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 큰 기소를 한 거예요. 단순히 청와대 인사 13명을 기소한 게 아니라 청와대 인사 13명을 기소하고 그 안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알았냐 모르냐 갖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윤석열의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짓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와도 섬뜩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은 진짜 기소를 너무너무 남발했어요. 무제한 기소를 했죠.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조중동 기사를 보시면요. 조중동에서는 여러분들 그 자살한 백모 수사관 있죠. 자살한 백모 수사관을 청와대의 백원우 비서관의 압박 때문이라고 몰아가요. 기억나세요? 그때 자살한 백모 수사관의 자살을 청와대 백원우의 비서관의 압박 때문이라고 몰아갔고 이 급조한 시나리오는 백모 비서관은 백원우의 지시로 울산에 내려가서 하명 수사에 관여를 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에서는 백모 수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고 조중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뒤집히죠. 백원우 비서관이 상갓집에 갔더니 조중동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백원호 비서관을 붙잡고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 끝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중동 프레임이었다 그러면 그 백모 수사관의 가족들이 백원호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백원호 비서관이 가니까 모든 가족들이 백원우 비서관을 붙잡고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조중동의 시나리오가 틀렸죠. 이 장례식에서 백원우의 압박 때문에 자살한 거라는 소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백원우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들고 문상을 오자 유족들은 백원우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유가족의 태도에서 이미 백원우의 압박 때문에 백모 수사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은 그거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송철호 울산시장권, 그렇죠? 송철호 울산시장권이나 유재수 사건 이거는요 대놓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만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문재인은 탄핵이었어요. 얘네들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했고, 결국은 왜 저렇게 총선 전에 청와대 인사 13명을 무리하게 막 기소를 하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번 없이 1월 달에 막 저렇게 기소를 했냐. 결국은 4.15 총선을, 겨냥해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4.15 총선을 이겼다고 참으면 안 되고 4.15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저 무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따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이 기사가 나오지? 딴거 아니죠.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게 보면요 개인 비리를 캐려고 하는 검찰의 조사도 아니었고 대놓고 청와대 인사들 선거 개입 그쵸? 공소사실도 보면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쵸?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조국 장관의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이었고. 그건 검언 유착에 의해서, 그쵸? 여러분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손은영? 우리 저도 거기 빈소 갔다 왔지만, 나눔의 집 소장님 누가 죽였습니까? 언론이 죽인 거예요. 그쵸?
저 백비서관 누가 죽인 거예요? 검찰의 압박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보면. 검찰은 조국 장관 사건도 결국은 검언 유착의 사건이었고, 또다시 시도한 게 바로 유시민이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도 자기네들이 한번 제대로 검찰과 언론이 엮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도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을 타겟으로 잡았던 거죠. 하여튼 이건, 우리가 이게 총선 대승했다고 가만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검찰의 일은 대놓고 이대로 둘 수가 없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를 개입할 수 있어요. 진짜 선거를 앞두고는요, 정치 사범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도 법제화 시켜야 된다고. 선거 3개월 때는 선거 6개월 전에는 정치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든가, 검찰이 선거 이후로 미룬다든가. 저는 이런 검찰을 어디까지, 검찰이 선거 개입을 두고 내둘 것인가. 저는 반드시 검찰의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기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기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기소권을 제한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왜 대한민국에서는 기소를 검찰만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검찰만이 기소를 할수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딴 기관에 기소권이 있으면요, 같은 검사의 비리를 딴 기관에서 이 검사를 기소를 할수 있어요. 근데 늘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누구야? 별장 성덕대, 김학의 같은 애들은 딴 기관이었으면 얘는 그냥 기소감이에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잖아요. 왜?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 독점도 반드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공수처법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을 반대하면 그 어떤 공수처장도 지금 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만든다 그러면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국민의당과 4+1을 하면서 만들었던 누더기 공수처법이에요. 지금은 누더기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현재 통과된 이 공수처법 자체를 다시 수정을 해서 공수처법을 제대로 완벽한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통과시킨 다음에 확실한 공수처장을 만들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장치하에 둘수 있는 백회련안도 좋지만 더 보강을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도 제한을 하고 하여튼 검찰청법뿐만 아니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든 만큼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된다. 응?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고 청와대를 겨눴던 윤석열은 반드시 공수처가 생긴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부터 정말 캘수 있는 그런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희 정치 오아시스 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밤에 하는 정치 오아시스는 정말 중요한 방송이에요. 밤에 하는 정치 오아시스는 매주 목요일 날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 재판을 직관하고 온 장영진 기자와 김태현 기자를 모셔놓고 그 방송을 보시면 다스베이다보다 좀 빠른 방송이죠, 그렇죠? 뉴스 공장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정치 오아시스는 딴거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와 검찰의 재판 모습을 항상 해설해 주는 방송이에요. 금요일 정치 오아시스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재판을 해설하는 방송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고 제가.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나 김태현 기자, 아직 20대 후반의 기자인데 30대 초반인가? 여러분들, 김태현 기자님 아시죠? 장영진 기자님 후배, 젊은 등치 좋은 김태현 기자님 아시죠?
동생분이 26살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태현 기자 금요일 날 나오시면 좀 응원의 박수를 좀 쳐주세요. 저도 어제가 발인일에서 못 갔는데 동생이 심장마비로 26살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 26살 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어갖고 저도 그때 발인날 새벽에 알아갖고 하여튼 우리 김태형 기자님 금요일 날 오면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조국 장관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이었고 검언 유착 정말 이번 총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리고 너무너무 많은 방해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방해 세력들이 많았고 자 검찰의 선거 개입 이렇게 대놓고 할 정도로 앞으로 진짜 검찰 개혁은 공수처법의 수정, 검경수사권 조정의 재개정을 통해서 잘 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좀 들리는 소리가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반드시 저기 법사위 보내야 됩니다. 제가 듣는 소리는 최강욱과 김남국을 법사위를 안 보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만두지 않습니다. 최강욱과 김남국을 법사위 배정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반드시 최강욱, 김남국은 법사위 가야 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너무너무 율사들이 많아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46명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니, 46명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센가 봐요. 응? 경쟁률이 너무 센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총선 이긴 거는 누구보다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김남국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조응천, 백혜련 이런 사람들 빼고 내가 볼 때는 조응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사위 안 가도 됩니다. 백혜련 씨도 이제 안 가도 돼요.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가 헛된 정보이길 바랍니다. 최강욱이나 김남국 반드시 법사위 보내야 됩니다. 잠시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은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김남국 또한 검찰개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 철회, 짐 싸이 새끼야.